저는 청강문화산업대에 합격한 인천금융고등학교 졸업 예정 중인 노은서입니다. 너무 믿기지가 않고 행복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도 기대되고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임을 봤는데 그 게임을 하면서 재미 들려가지고 게임과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청강대는 그 학기 중에 제일 좋은 성적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빡세게 공부해서 그 성적으로 넣게 됐습니다. 똑똑해진 돼지들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그런 주제였는데 좀 처음엔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침착함을 잊지 않으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.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적은 무조건 킵해두고 또 그림도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은지쌤, 저같이 좀 어정쩡한 애를 그 4년이나 그림 공부 시켜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제가 많이 못 그려서 맨날 혼났는데 계속 혼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청강대 합격했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마음 편하시길 바랄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계속 밀어줘서 고맙고 내 꿈을 위해 이렇게 투자해줘서 고마워.